그럼 우리나라 부동산이 일본처럼 폭락할까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시장이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가 제일 중요해요. 많은 이제 초보분들이 싸게 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예, 싸게 사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아파트에 대한 잘못된 상식 베스트 10 소장님 이전에 출간하신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좀 질문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첫 번째가 주택 보급률 100%가 넘으면 집값이 내려갈까요? 네.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다 아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네. 보급률 100%가 넘으면 집값은 당연히 내려갈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알기로는 보급률이 생각보다 또 높은 걸로 알고 있어서 네,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게 되면 뭐랑 연관이 되냐면 자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럼 인구가 줄고 있으면 이제 집이 남아돈다는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왔죠. 많이 나오게 몇 년 되거든요. 전에. 네. 실제로 지금 이제 인구가 올해부터 줄고 있어요. 이제 작년부터 이제 줄기 시작해서 네. 진짜 전체 인구가. 네. 그러니까 작년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출생률이 이제 워낙 저조하다 보니까 네. 이 인구가 줄고 있다라고 이제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실제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작년까지는 늘었고, 그 다음에 작년 말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전체 인구마저 이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때에 이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지금 결국에는 다 이제 살고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 빈집이 이제 생기지 않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집값은 이제 영원히 이제 하락한다. 빙하기를 맞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인구는 이제 이때부터 늘어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줄기만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하락기를 맞으면서 이제 앞으로 영원히 하락할 거다 이런 논리하고 연결이 될 수 있어요. 네네. 이 보급률하고. 그렇죠. 두 번째 이제 잘못된 상식 베스트 10 중 하나가 네. 인구가 줄어든다는데 집값이 내려갈까요? 네. 이거랑 합쳐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일맥상통하는 네. 예, 이게 이제 논리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연관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주된 논리는 뭐냐면 거주 개념인 거예요. 거주 개념으로 봐서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이 남아돌면 집값이 하락한다. 그게 이제 일본의 얘기랑 이제 그렇죠. 빌려서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말씀하신 건 주택보급률 네. 100% 되면 거주할 인구 100% 딱 맞으니까 이제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면 네. 이제 집이 남아도는 그렇죠. 주택보급률이 이제 100%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를 들면 제가 책에서 이제 예를 들었던 도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저도 인구가 이제 실제로 줄고 있는 도시를 막 찾아보니까 네. 그때 이제 대구가 가장 결정적이었거든요. 제 고향 대구 줄어들고 네. 있습니다. 대구가 지금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구가 줄고 있는 도시예요. 근데 대구가 이제 하락한 시점이 작년부터거든요. 작년부터.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전국에서 최고 많이 상승한 도시가 대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고 있는데 그리고 주택보급률은 100%가 훨씬 넘었고 예, 이런 지역인데 집값이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제가 책에서 설명했던 거는 집이 빈집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자, 헌집이 빈집이 생기느냐, 새집이 빈집이 생기느냐 이걸 주요하게 보시면 돼요. 당연히 헌집이 빈집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택 보급률로 인한 빈집이 생기는 거는 네. 헌집이 빈집이 생깁니다. 그렇죠. 헌집이 빈집이 생기면 이 헌집은요 네. 자 통계에는 집으로 잡히지만 네, 네. 집 역할을 못해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지금 우리나라도 100만 채 정도 빈집이 있거든요. 오, 그렇게 많아요? 네 많습니다. 100만 채나? 네. 서울에도 한 20만 채인가 30만 채인가 빈집이 있어요. 근데 서울의 빈집은 어디에 있을까? 대부분 이제 재개발 지역이 이제 슬럼화돼서 재개발로 진행되려고 하는 지역에 네, 아직 재개발은 진행이 안 되고 예정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슬럼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리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사를 가고 빈집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런 지역이 과연 하락 역할을 하느냐 이걸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못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요. 오히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빈집이 상승 역할을 더 많이 하죠. 왜? 재개발이 진행되면 나중에 새 집으로 이제 진행될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더 많이 붙어 있죠. 빈집인데 가격이 비싸게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헌집. 예. 예, 상위에서 이렇게 돌고 해서 가장 슬럼화된 지역이 빈집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거는 땅같이만 남아있지 집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빈집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집이냐 아니냐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이미지만 가지고 야 빈집이 많으니까 시장은 하락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러면 새 집이 빈집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새 집이 빈집이 생길 수 있을까요? 새 집이 어떻게 빈집이 되죠? 안 생기죠.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안 생깁니다. 네네. 안 생기기 때문에 예, 이 주택 보급률은 아무런 예, 큰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새 집이 빈집이 생기는 상황이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미분양이 생겼을 때, 아, 네네. 예, 제가 미분양이 정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입주 미분양이 생기는 상황이 생겨요. 입주 미분양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건설사가 이제 집을 다 지었는데도 분양을 못한 거예요. 그럼 이제 입주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부 분양된 사람들이 와서 살고 분양이 안 된 집은 안 팔았으니까 그 집이 아무도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 꺼진 집이 되는 거죠. 네. 새 아파트에. 네. 이거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거는 주택 보급률하고 상관이 없이 이런 집은 언제 생기느냐? 그냥 시장이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냥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제 새 집에 빈 집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새 집으로 있는 시간이 이제 뭐 짧으면 1, 2년, 길면은 한 10년 가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가장 유명했던 집이 어디냐면 김현미 장관이 살았던 집 있죠. 네네. 제가 이제 그 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에 김현미 장관이 우리 집 5억이다 라고 얘기할 때까지 빈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들은 가격이 안 올라갔어요. 진짜 5억이었어요. 다른 집은 막 주변 가격은 막 8억, 9억 막 하고 있을 때 이 집은 5억이었어요. 50평대 아파트들이. 네. 근데 김현미 장관이 5억입니다 라고 하고 나서 진짜 전국에서 전화가 빗발치듯 전화가 와가지고 진짜 제가 그 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 이삿짐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얘기가 딴 데보다 좀 싸니까 네. 들어왔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빈집으로 있으면 네. 그 집도 안 올라가고 그 주변 지역을 이제 시장가를 누르는 거죠. 네.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주택보급률이 그러면 네. 지금 현재 한국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치면 한 100%는 넘었고요. 아니 100%는 넘었군요. 네, 예, 100%는 이미 넘었습니다. 네. 100%를 넘어서 지금 한 5, 6%? 네, 이 정도 평균선으로 보면 이제 심한 지역은 지금 110% 넘어간 지역들도 네. 이제 꽤 되고요. 주택 보급률이 그럼 100%가 넘은데도 집값이 안 내려간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집이 있다라는 의미랑 플러스로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집에 대한 그 눈높이가 점차 높아지는 것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시장이 상승하냐 하락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이 상승할 때는 거주 개념이 아닌 사실은 그냥 바이 개념, 투자 개념의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 작가님이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네네. 상승할 것 같으면 내가 집을 이때 한 4, 5채 사지 뭐. 그러면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인데 수요는 4, 5개가 되는 거잖아요.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네. 이거를 가장 크게 대변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중국이 뭐냐? 지금 중국에 1억 채의 빈집이 있습니다. 1억 채요? 예. 중국 인구가 한 10억 좀 되나요? 10억, 14억 정도 됩니다. 네. 14억 정도 되는데 1억 채의 빈집이 있어요. 네. 근데 집값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중국은 뭐냐면 네. 집을 사가지고 네. 거주를 안 해요. 얘네들은 완전히 그냥 투기로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투기성으로 그냥 투자 개념으로 집을 사놓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거주할 생각도 없고 임차인도 굳이 두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냅두는 거예요. 냅두고 있으면 가격이 나중에 올라가요. 그럼 올라가면 나중에 오른 가격에 팔려고 하고. 임차에 맞춘 것도 귀찮다. 네. 그만큼 오르니까. 네. 지금 중국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게 이제 언젠가는 꺼지겠죠. 근데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최근에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옛날에는 빈집으로 놔두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공실 투자가 이제 생겨나고 있어요. 공실 투자. 임차를 이게 이제 사실 임대차 3법 영향이 큰데 전세가를 한번 낮추면 올리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느니 그냥 공실로 놔두겠다. 공실로 놔두고 임대료는 크게 높게 그냥 계속 내놓는 거예요. 맞춰질 때까지 공실로 놓는 거죠. 이제 이런 투자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런 투자가 이제 점점 자리 잡잖아요. 네. 그러면 빈집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더 많아져도 가격은 오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로 집을 사놓는 거죠. 예. 그리고 한 사람이 내가 예, 한 집 사서 거주하고 한 집은 투자용으로 사는데 빈집으로 놔두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서 가격은 버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소장님은 몇 년 전에 이런 질문 되게 많았죠. 장기적으로 인구가 줄어들어 집값이 네. 뭐 하락할 거라 보는 시각, 네. 그다음에 1인 가구가 늘어나 집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을 거라 보는 상반된 시각. 네. 요거와 관련돼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사실은 저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 질문이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둘 다 크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둘 다 추세를 따라가는 요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구 요인은요. 저는 지금 이제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락장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영향이 커진다라고 예,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락장인데 인구가 줄고 있어. 그럼 저는 이제 정확히 인구가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은 다르잖아요. 일반인들은 지금 인구가 줄고 빈집이 생기면 아 집값이 하락하는 거야라고 등식을 성립한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죠. 근데 진짜 시장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상승으로 돌려나, 상승으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럼 인구 줄고 있어도 상승으로 간다는 거죠. 지금 장이 어느 흐름으로 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상승장일 때에 많은 분들이 얘기한 게 세대수 이론이거든요. 세대수 이론. 왜냐하면 인구 요인으로 이제 강하게 얘기했던 분들이 인구는 이제 실제로 줄고 있는데 집값이 상승하는 거를 그럼 뭘로 설명할까? 세대수 증가로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진짜 전체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가 세대수가 다 증가했어요. 세대 분리를 통해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세대수가 영원히 증가할까? 지금 통계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1가구당 2명 정도 사는 이제 정도로 거의 세대수가 너무 많이 증가했어요. 네네. 그럼 여기서 이제 세대수가 더 늘어난다는 거는 가족이 해체된다는 얘기하고 동일하거든요. 부부만 살고 있어도 1가구에 2명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통계치가 이제 최대치라는 거죠. 네. 여기서 세대수가 증가한다는 거는 이제 이혼한다는 얘기예요. 요즘 이혼도 좀 많이 네, 늘어난... 그게 이제 그런 영향으로 많이 늘어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세대수 증가는 한계가 있는 그렇죠,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증감이 정해져 있는 증가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장담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1, 2년 후 되면 반드시 세대수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올 겁니다. 세 번째는 좀 1번, 2번에서 얘기했는 게 연동된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나라 부동산이 일본처럼 폭락할까요? 네, 저는 뭐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제 원인이 중요해요. 네. 저도 이제 결과로는 우리나라는 절대 일본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원인이 중요한 것. 원인이 뭐냐? 원인. 예, 책에서는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잡았는데 제가 최근에 한 가지를 더 이제 중요한 요인으로 제가 심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네. 네, 사실 여기에는 이제 심리 요인을 제가 뺐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본의 국민성이나 이런 걸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최근에 보면서 이제 느낀 게 두 가지 요인 중에 이제 뭐라고 제기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일본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는 있는 거. 그게 바로 전세입니다. 전세. 네, 전세가 있고요. 전세. 그 다음에 일본에는 잘 안 하고 우리나라에는 강하게 하는 거. 바로 정책입니다. 근데 이 정책이 이제 왜 그러면 이런 차이를 나타낼까? 네. 이게 국민성의 차이예요. 그래서 국민성의
차이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세 번째 요인을 적용하는데, 자, 국민성을 보면요. 자, 일본의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일본의 그 디지털화가 거의 안 돼 있다라는 거, 우리 최근에. 아, 맞아. 그전에는 사실 뭐, 일본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알았지. 일본에는 뭐, 예를 들면 카드 결제보다 현금 결제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아. 네.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정치와 우리나라 정치를 보잖아요. 그러면 국민 참여도가 현저하게 완전 차이 난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최근에 우리가 완전히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게. 네. 우리나라는 정치라면은 굉장히 적극적인 참여가 있죠.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근데 일본의 국민성은 약간의 이제 개인 간에 이렇게 관계가 있잖아요. 애인 간의 애인 사이에서도 어떤 부탁이나 이런 걸 굉장히 안 한다라고 이제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일종의 이제 좋은 말로 하면 배려. 배려. 네. 아니면 이제 일종의 눈치. 네, 이런 게 굉장히 강한데, 일본인들한테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퍼져 있는 게 정치에는 개입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나타나는 성향이 뭐냐면, 자, 부동산 가격이 뭔가 불만이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표출을 하죠. 네네. 그러면 정치인들은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사람들을 표를 의식해서 정책으로 반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이 부동산에 대한 시장 상황이 급변할 때 정책이 굉장히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일본은 부동산이 뭘 하든 정부한테 뭔가 요구하는 게 없어요. 네. 그러면 정부는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 네. 방향을 잡았더라도 그걸 돌릴 만한 요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자, 일본은 지금 천만 채의 빈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천만 채의 빈집이 생길까?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집값이 그때 그 80년대, 90년대 이제 집값이 폭락할 때 이때의 특이한 사항이 벌어지는데 주택 공급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폭락하는데 공급이 더 많아지니까 더 폭락하는 거죠. 폭락하는데 왜 공급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절대 안 하죠. 근데 거기에는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이 그걸 공급을 하는 쪽으로 그냥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만 채의 빈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고 우리나라도 뭐 천만 채의 빈집이 많아짐 뭐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는데 이런 가정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차이점인 거죠. 그리고 이제 폭락할 때 일본은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거의 80, 90% 폭락을 했던 거고. 한국은 지지선이 전세인가요? 네, 전세가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전세가 있는 근처까지 떨어졌다가 찍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폭락률이 40% 정도에 머무르는 게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만 전세계에서 전세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전세라는 상품은 이게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을 때만 성립하는 상품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 김 작가님이 네네. 벤츠를 샀어요. 아, 벤츠. 네, 기분 좋죠. 벤츠를 사서 자 2억에 주고 샀습니다. 네. S클래스를 아. 2억에 샀는데 저한테 1억에 빌려줘요. 전세로. 네. 그럼 제가 1억을 주고 빌렸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사용을 해요. 네. 그리고 제가 1억 주세요. 네, 벤츠 반납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좀 제가 뭔가 얻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엄청 손해보는 거죠. 엄청 손해보는 이자를 받은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전세라는 상품은 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원래. 네네. 왜냐하면 무조건 임대인이 손해보는 상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상쇄시켜주려면 가격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상품들은 이게 가격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소비재 같은 경우는. 그렇지. 마음대로 확확 보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전세라는 상품 제도가 존재할 수 없고 외국에 있는 집값들이 일관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내가 이걸 전세로 빌려줬을 때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 다른 나라에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도 성립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으로는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어서 전세 제도가. 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연히 전세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자리를 잡아오는 과정에 네. 계속 집값이 상승해 왔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전세라는 제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책으로 뒷받침됐던 거죠.
예를 들어서 김 작가님이 야, 우리나라 부동산을 보니까 계속 상승했고 야, 미국도 등락이 있잖아요. 그러면 야, 떨어졌을 때 가가지고 자, 전세로 하고 내가 갭 투자를 해가지고 집을 사놓은 다음에 버티고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미국을 가서 이제 전세를 놨어요. 그럼 임차인이 들어올까? 올까요? 안 들어오나요? 안 들어와요. 왜요? 왜? 돈을 돌려받는다는 보장이 없거든.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에서 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보장이 확실하게 정책적으로 제도로 뒷받침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임차인은 내 돈을 뜯긴다라는 인식이 제로인 거예요.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죠. 그게 이제 문화적으로 지금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한테는 임차인한테 야, 이거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너는 자, 이 보증금만 내고 살다가 나한테 보증금을 받고 가면 돼. 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임차인은 야, 네가 이 보증금을 돌려줄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잖아. 네. 그러니까 임차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미국 얘기해 주셔서 네 번째 이제 잘못된 상식.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는데 집값이 내려갈까요? 라는 건데 네. 자, 그렇다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저는 뭐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집값에 대한 부담감은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만 그렇진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도 뭐냐면 원인을 정확히 알면 되는데 네.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와 연동시키는 분들이 많거든요. 있죠. 네, 그분들의 이제 특징을 보면 월세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네. 네, 월세 개념.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수익 방식이 시세 차익형이냐 이제 월세 수입형이냐. 네. 네, 월세 수입형일 때는 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월세 수입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수익률이라는 걸 따지거든요. 그래서 상가를 투자하거나 상가는 대표적인 월세 수익형 상품이잖아요. 그럼 투자자가 상가를 매입을 해서 임대를 놓을 때 이제 월세로 놔요. 그럴 때 이제 수익률이라는 걸 따집니다. 근데 지금 상가 수익률이 뭐 이제 좀 좋은 자리 같은 경우는 한 3%, 4%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금리가 만약에 5%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이걸 사가지고 3% 수익을 얻느니 아, 네. 예, 은행에다 5%에 맡겨가지고 5% 수익을 얻는 게 훨씬 나은 훨씬 거죠. 낫죠. 그러니까 이런 상품이 금리가 올라가면 얘네들은 가치가 떨어지는 게 되는 그렇죠. 거죠. 이게 일반적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는 월세 수익형 상품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시세 차익형 수익. 예. 근데 시세 차익이 자,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어떻게 보시냐면 시세 차익이 금리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금액 있잖아요. 네네. 이거하고 시세 차익으로 얻을 수 있는 금액하고 비교해서 어떤 게 크냐만 알면 되는 거예요. 시세 차익이 더 크다 생각하면 금리 인상 무시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승장이잖아요. 상승장에서는 금리가 인상돼도 효과가 없어요. 아까 인구랑 비슷한 느낌이군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요인들은 다 2차 요인으로 규정합니다. 2차 요인의 특징은 뭐냐면 방향이 같을 때는 효과를 크게 내고 방향이 반대 방향일 때는 효과가 거의 없는 요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이 된다. 이거는 하락 요인이잖아요. 그러면 하락 요인일 때 시장이 하락할 때는 큰 효과를 내요. 큰 효과를 내는데 시장이 반대로 상승장이다. 네. 이때는 금리가 인상해도 이 추세를 돌리기가 어려워요. 그냥 효과가 없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시세 차익이 훨씬 금리로 인한 손해, 네. 이익이냐, 이익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 금리가 인하돼요. 그러면 상승 요인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다시 상승하냐? 절대 안 합니다. 우리나라 아파트가 월세가 아니라 시세 차익 중심의 투자라서 네. 금리가 이제 크게 영향을 이제 상승기 때는 못 미치고 하락기 때는 좀 미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크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의 효과가 크게 나오는 시점이에요. 네. 이제 하락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미분양이 많아지면 집값이 내려갈까요? 라는 거. 네. 뭐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당연히 미분양이 많아지면 집값은 내려갈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정답은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네. 시기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게 예를 들면 동탄 3 같은 경우 미분양이 생겼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다시 크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분양이 생기는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아, 이것도 상승기냐 하락기냐. 그렇죠. 네. 가장 이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시장이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가 제일 중요해요. 시장의 방향. 예. 근데 그 시장의 방향은 이제 소장님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미분양이 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엄청난 효과가 생깁니다. 하락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예. 시간이 정지된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 지금 뭐 중요한 미분양은 하나도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아 서울은 안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추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정도. 미분양이 이제 외곽부터 중심으로 들어온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추세가 서울도 분양 시장을 잘 보잖아요. 불과 1년, 2년 전만 해도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던 게 지금 청약 경쟁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드디어 미계약분도 생겼어요. 서울 강북구 쪽에 미계약분도 생겼어요. 이게 추세의 흐름이 지금은 미분양이 없지만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올해는 만약에 안 생기더라도 내년에는 생길 가능성이 있고 내후년에는 많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생길 가능성 여부나 이런 걸 상황을 보고 해야지 지금 당장 미분양이 없으니까 아 서울은 미분양이 없으니까 안전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세입자는 왜 집을 못 사는 것일까요? 예, 이게 사실 뭐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근데 비율이 꽤 높습니다. 비율이 꽤 높은 게 제가 이제 분양 현장에 있으면서 많은 수천 명, 뭐 좀 많게는 만 명 이상의 이제 상담을 했는데 공통된 그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히 이제 세입자들은 무주택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입자 이꼬르 예, 무주택자일 수. 근데 여기에 이제 세입자 중에 투자자인 세입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본인이 집을 사놓고 예, 월세 사. 이런 분들은 이제 제외시켜야 되고 네. 무주택자인 세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무주택자인 세입자들은 일단 시장에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 생각인 건가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옛날에 뭐 2억인 게 지금 5억이다, 10억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시장은 장기적으로 하락한다라는 생각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어떤 걸로 보냐면 투자재로 보는 게 아니고 완전 소비재로 보는 경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가법으로 막 저랑 이제 대립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막 팔면서 네네. 분양을 할 때 이제 미분양 난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걔네들 할인을 해요. 30% 막 할인을 해서 팔았어요. 그래서 가격이 이제 좀 싼 편이죠. 네네. 그래도 비싸다라고 하고, 야, 이게, 야, 땅값, 여기 땅값하고 건축비 해가지고 이 가격이 맞냐고. 예. 이거보다 훨씬 싸다고. 그렇죠. 그러면은, 자, 내가 계산했을 때 땅값하고 건축비 계산하니까 이 가격이야. 그러면 자, 이 가격까지 떨어질 때까지 너는 나한테 연락도 하지도 마.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세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를 예, 거의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은 굉장히 고정화돼 있어요. 시기간이. 네. 예,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더 많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아 많이 올랐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올랐을 때 이제 그때라도 사야 되는데 아 올랐으니까 비싸서 못 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떨어지길 바라다가 더 올라가니까 이제 못 사는 거죠. 그러다가 언제 사냐면 꼭대기 때 이제 이때 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자기 기준이 이제 이때 다 깨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기준들이 다 깨지니까 이제 꼭대기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안 떨어지겠지. 왜냐면 내 생각이 다 틀렸으니까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를 안 하고. 네. 소장님은 지금은 이제 하락 얘기하시긴 하지만 네. 어쨌든 대한민국의 집값은 결국에는 우상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하락이 겪긴 네, 하지만.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책 낸 데만 해도 네. 여기에 주요 기준은 뭐냐. 무주택자는 무조건 집 사라. 이때는 제가 그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무주택자는 집을 사는 게 낫다. 네. 그 책을 낸 시점이? 예, 제가 쓰는 시점은 2017년도였고 예, 2018년 1월 달에 나왔어요. 맞아요.
그때는 네. 이제 사도 사실 괜찮은 시기였던 거고. 그렇죠. 그때 샀으면 지금 굉장히 많이 벌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소장님은 이제 시장이 내려갈 거 생각하시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는 네, 기다리는 게 나은 시점이고. 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기다리느냐 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제 폭락론자가 아니고 매수를 하되 지금은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내가 무주택자인데 네. 이게 지금 집값이 떨어져도 뭐 금리 이상 이런 걸 내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잘 못 맞추고 있는 분이 아 나는 네. 마음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네. 그냥 어쨌든 유주택자가 되면 네. 저도 작년 말에 유주택자니까 네. 확실히 마음은 좀 더 편해지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그냥 매수하는 거 그까지도 투자님 혹시 반대하시나 아니면 그런 정도의 만약에 멘탈과 그 정도의 생각이 떨어진 걸 감내한 게 있다면 뭐 그런 분들 사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정말 많이 연구를 하는데 그거는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이다. 네, 그렇죠. 지금 생각을 지금 시점으로 항상 고정시켜 놓으니까 하락장을 안 만났어요. 네, 하락장을 겪어보면 이 생각이 완전히 사라질 아, 그쵸, 거예요. 그렇죠. 네. 후에 투성인 네,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10억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네. 한 7억이 됐어요. 네. 아니 그럼 내가 조금만 기다렸으면 내가 3억을 사실은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3억을 아껴서 다른 데 뭐 만약에 맛있는 걸 사 먹어도 아니면 차를 사고 이래도 네. 여유분이 생기는 건데 그쵸. 10억에 사서 떨어져가지고 내가 버틴다. 이거는 아. 지금 생각인 거예요. 아. 소장님 말씀 너무 공감하네요. 네. 사실 지금은 그 폭락장 안 맞은 상태니까 생각을 할 수는 없는 네. 입장인 거겠죠. 네. 자, 일곱 번째. 임대인이 집값을 올리는 나쁜 사람일 거예요.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임차인 얘기해 주셨어요. 네. 임대인. 아, 저는 뭐 꼭 나쁜 사람 같진 않고 이분들도 네. 뭐 우리나라에 임대인도 얼마 많겠어요, 사실은. 네. 아, 근데 이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좀 약간. 이 책을 쓴 시점. 네, 좀 상황이 다른 네, 측면은 좀 있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제 좀 변한 게 있어요. 사실은 나쁜 건 아닌데, 예, 임대인들이 집값을 올리는 주범은 맞습니다. 예. 임대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같은 논리가 이제 적용되는 게, 전세 공급을 하니까 오히려 착한 임대인일 수 있다. 이런 여기서 정확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임대인보다 약간 하위 카테고리라고 한다면 다주택자가 네. 있는 거잖아요. 네, 네. 1주택자도 임대인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아, 뭐 그럴 수 있죠. 여기서 말씀하신 임대인은 다주택자인 건가요? 아닌 건가요? 그냥 임대인인 건가요? 사실은 저는 그냥 뭐 여기서 굳이 나눌 필요가 없이 네.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다 집값을 올리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최대한 노력해서 집값이 올라가면 좋기 때문에 네, 네. 예, 집값이 올라가도록 굉장히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을 썼을 때만 해도 저는 이제 이때 이제 전세 공급을 많이 하니까 전세가를 오히려 이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예, 그때만 해도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이 임대인들의 행동을 보면서 아, 좀 생각을 많이 바꿨습니다. 사실은 착한 임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가격을 낮춰야 되거든요. 차익을 어떻게 낮춰요? 근데 안 낮추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임대인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임대인이지만 예, 공급이 많아지더라도 이게 돈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7년쯤에 이제 제가 이 책을 썼는데 2017년쯤에 갭 투자들은 좀 상황이 달랐어요. 네. 뭐냐면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막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네. 돈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작은 돈으로 갭 투자를 하는 거죠. 네. 작은 돈으로 갭 투자를 해서 그때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짜리 이제 이런 걸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투자를 근데 어느 막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느 한 지역에 막 몰려가서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 문제가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투자자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매수를 하고 나서 이제 그 가격에 전세를 맞춰야 이제 되잖아요. 근데 돈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잔금 날짜가 정해져 있죠. 계약하면서 잔금 날짜를 정해놓잖아요. 그러면 잔금 날짜가 다가올수록 세를 못 맞춘 사람들은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때 전세가를 낮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 없는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투자를 할 때 전세가를 낮추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2017년 말부터 전세가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예, 전세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폭등장에서 이제 갭 투자가 일어나면서 생기는 상황은 뭐가 생기냐면 이분들이 이제 투자를 오랫동안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여유 자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여유 자금으로 가지고 투자를 하니까 전혀 급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실 투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전세를 꼭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전세가가 높아야 되니까 경쟁을 하지 않고 전세가를 높여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안 맞춰지면 그냥 공실로 놔두지 뭐. 그리고 나중에 팔 때 전세가가 낮게 맞춰진 것을 파는 것과 공실인 것을 파는 것은 어떤 게 가격이 더 높게 받을 수 있냐? 공실인 거를 팔 때가 가격을 더 훨씬 높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공실 투자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럴 때 이제 전세가에 미치는 영향은 경쟁을 하지 않으니까 전세가가 낮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착한 임대인은 나오기가 힘들어진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착한 임대인이 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착한 임대인이 될 수도 있고 좀 어떻게 보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나쁜 임대인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상황은? 약간은 나쁜 임대인 쪽이죠. 그 대사 생각나네요. 이거 갑자기 뭐 부서관 관련 없는 얘기지만 네. 어떤 사람이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을 하는 뭐 영화의 장면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누가 그런 상대방 그런 얘기 꼭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라고. 네네. 그 사람이 꼭 나빠서 그런 지금 행동을 한다기보다 네. 그 사람도 지금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뭐 이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이런 게 좀 생각이 네네. 나네요. 자, 여덟 번째. 우리는 왜 보고 싶은 뉴스만 읽게 되나요? 요거는 뭐 저는 정답을 좀 알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뭐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원래 사람이라는 게 참 나와 다른 생각은 틀린 생각으로 네. 받아들인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렇죠. 이거는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더 심한 것 같아요. 더 심한. 네. 나랑 반대되는 얘기는 틀린 거야. 네. 두 번째는 결국에는 뭐 학증 뭐 보유 편향 같은. 네. 네.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사람 심리를 연구하면 사람들은 각기 바라보는 방향이 정해져 있거든요. 특히 돈에 관해서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저한테 이런 메일들이 많이 와요. 상담 메일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집을 가진 사람들이 팔까요? 뭐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할까요? 네. 막 이런 이제. 근데 제가 상담을 일치 안 해요. 일치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상담을 해봤자 효과가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물어보지만 이분들의 포커스는 뭐냐면 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저를 설득시키려 해요. 예, 제가 설득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 뭐 어떻게 하냐면 제가 있는 집은 역세권이고 학군도 좋고 그러니까 지역 위주로 이렇게 좋은 점을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지역도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떤 전문가는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제가 그 전문가한테 가서 상담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 말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자기 말이 맞다는 걸 확인받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거의 저랑 반대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뭐 바깥에 이런 상담인데 다른 상담도 많잖아요. 심리 상담도. 네네. 사실 그 사람은 그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다. 네. 그렇죠. 그것을 알고 있지만 회피하려고 회피나 확인을 받기 위해서. 네. 네. 그런 측면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성향은 이제 그 심리학 용어로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죠. 이미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하는 행동은 뭐냐면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자기 생각하고 일치하는 뉴스를 걸러서 보는 경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을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요즘 나타나는 경향이 어그로 끈다고 하죠. 그러니까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미 이제 그 바라는 방향을 정확하게 이게 제목에다 쓰면 반대 방향인 사람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그로를 끄는 제목을 끄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이제 상황도. 여기 상당히 질문 드릴 거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어쨌든 소장님 하락 논자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소장님과 반대되는 건 이제 상승 논자란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시청자분들이 이 상승을 외치는 분들의 이야기도 봐야 한다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 하락을 얘기하는 분의 영상을 봐야 한다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는 게 왜냐하면 이분들이
객관적으로 상승론자의 말을 듣고 하락론자의 말을 듣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때 원하시는 거는 아 객관적으로 봐서 어떤 게 맞는지를 그렇죠. 예, 구별을 해야 된다 이건데 네네. 문제는 이분들이 정확한 이거를 맞는지 틀리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걸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봐도 네. 예, 여기는 예, 이제 만약에 상승을 원하는 분이다. 그러면 하락론자의 것을 보고 아 역시 허접 예, 진단을 하는구나.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댓글을 달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예, 나중에 이제 지나야 그렇게 되는. 본인만의 뭔가 기준이 있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자, 아홉 번째. 다 같은 집인데 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아, 저는 뭐 사실 제가 대구가 고향이라서 서울에 네. 와서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아니 대구에도 롯데캐슬 있고 네. 뭐 있거든요. 네. 서울에 오면 같은 롯데캐슬인데 네. 가격이 몇 배 차이 나는 걸 처음에는 못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네. 아 이게 참 이 입지라든가 그다음에 뭐 일자리라든가 네. 그다음에 교육 환경 그다음에 주변 인프라에 따라서 그냥 똑같은 만약에 집이라 하더라도 너무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확한 진단인데 조금 더 원론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네. 사실 부동산 학개론에서 이제 처음 얘기하면은 뭐냐면 부동산 한자로 써요. 그러니까 안이불자의 움직일 동자의 재산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재산인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땅이라는 곳에 딱 뿌리를 박은 거잖아요. 움직일 수 없어요, 절대로. 네. 근데 다른 것들은 다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위치가 중요한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성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이제 지역성이라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위치가 가격의 대부분을 결정할 수도 있는. 네. 그러니까 위치, 주변 환경에 따라서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상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위치, 입지 이런 걸 따지는 게 바로 움직이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설명이 기가 막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고급 용어로 하면 핀피 님비 이런 게 있거든요. 네. 님비는 이제 안 좋은 게 왔을 때 이제 회피하는 거.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던. 그다음에 핀피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거는 막 들어와라. 그게 이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 쓰레기장이 옆이다 생긴다. 그러면 이제 집값이 하락하는 요인이잖아요. 아니면 예, 거주하기에도 너무 안 좋고. 근데 이거를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진다. 이거를 이제 알면 돼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그게 있습니다. 일물일가의 법칙이라고 해서 생긴 거는 비슷하고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물건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아파트에 보면은 바로 옆에 나란히 있는 게 있죠. 그러면 사실은 모양은 똑같고 단지 다른 거는 방향만 다를 뿐이에요. 그렇죠. 예. 방향에 따라서 뭐 뷰가 달라지기도 하고. 근데 가격이 다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위치가 서로 변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은 호수 뷰가 나와요. 이쪽 방향은 무덤 뷰가 나와요. 마운틴 집. 마운틴 뷰라고 하시죠. 무덤까지는 무덤이 보이는 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집인데 모양은 똑같은데 뷰에 따라서 가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렇죠. 우리 호텔 숙박도 호텔 그 호텔에서도 보면 이제 방이 룸에 따라서 이제 시티 뷰, 그다음에 마운틴 뷰, 이제 오션 뷰. 그렇죠. 오션 뷰가 가장 비싸. 그렇죠. 그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이지만 가격이 각기 다 다른 물건이에요. 자,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부동산은 왜 다른 재화처럼 가격이 움직이지 않나요? 좀 연계된 질문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재화 같은 경우는 동일한 가격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초보분들이 착각을 하는 부동산을 접할 때 착각을 하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소비재 물품을 살 때 오픈마켓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로 사는 게 아니고 검색을 합니다. 맞아요. 맞아. 가격 검색을 하는 거죠. 맞아, 맞아. 그래서 가장 싼 걸 이제 구입을 하는 거예요. 가장 싸면서 리뷰도 많고 그렇죠. 딱딱딱하게 나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동일한 물건인데 이제 파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예, 가격이 조금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예, 찾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이거를 부동산에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동일시해가지고 예, 많은 이제 초보분들이 싸게 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예, 싸게 사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상승장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상승장인데 싸게 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상승장이면 싸게 사는 게 아니라 빨리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빨리 사야 돼요. 그냥 좀 비싸게 사더라도 빨리 사는 게 더 중요한데 상승장에는 경매보다 그냥 일단 급매 사는 게 훨씬 낫다. 그렇죠. 예.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데 이 부동산 초보자들은 예, 부동산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재의 소비하는 습관을 그대로 부동산에다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재의 가격 움직임이나 이런 거를 동일시해서 예, 상승장 때 싸게 사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부동산 가가지고 급매물 주세요.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초보구나. 예, 나중에 나오면 연락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보내는 거죠. 네. 절대 연락이 안 오죠. 급매물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아니니까. 급매물 주세요. 네. 아니면 이제 가가지고 제일 싼 거 사려고 막 그리고 그 상승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협의는 됐어요. 그 가격 마지막 계약 쓰는 단계에서 깨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어떻게 깨지냐? 깎으려고 하는 거예요. 깎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깎으면 안 되는데 깎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임대인이 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사람 뭐지 싶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지금 시장을 모르나?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가세요. 저는 그냥 이 가격에 팔겠습니다. 그럼 이분은 혼자 스스로 감정이 상해가지고 이것도 안 깎아준단 말이야. 이 상승장은 이제 매도자 우위의 시장. 시장인데 네. 매수자가 이제 그걸 네. 깎으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죠. 잘 그거는 네.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의 특성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특성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에 대한 잘못된 상식 베스트 10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네. 궁금증이 좀 많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